야, 갔다 올게. 이따 보자. 야, 니들도 잘 있어. 갔다 올게. 1층 내려와서 약 챙겨 먹고. 이거 뭐 비타민, 유산균, 온갖 거 다 먹습니다. 뭐. 다 털어놔. 요 이제 체력 회복제 뭐다 털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차고 으스스하게 차고 내려가서 날씨 오늘도 엄청 덥네. 주말 출근 영상이에요. 주말에는 제가 보통 학원 수업 있고 업무는 살짝 하고 옵니다. 매일 북쪽에 시달려서 업무도 살짝 하고 오죠. 날씨가 진짜 더운데, 하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은 또 아주 맑아요. 여기 보시죠. 하늘 엄청 맑습니다. 오늘은 주말 수업 판례 강의 있습니다. 날씨는 진짜 맑네. 저 끝에 산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네, 오늘. 더워서 문제지. 구름도 이쁘게 돼 있고, 소나기 온다 그러더만. 딱 여름 휴가 갈 날씨네요. 좋네. 야, 여기도 이 동네도 날씨가 좋네요. 여기 국민대인데 하늘 멋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인지 주말에도 차가 꽤 많았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성수대교도 멋있습니다. 이거 일할 수가 없는 날씨네요. 떠나야 되는데 떠날 사람이 없네. 테헤란로 다 왔습니다. 차는 변리사 사무실 주차장에 대고 학원은 바로 앞에 걸어갑니다. 막히지가 않았고 정말 일찍 왔네요.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햇빛은 상당히 뜨겁네. 시원한 건물 안에서 보긴 좋은데, 뜨겁습니다. 네, 우리 별리사스쿨 수험생분들 제2의 아지트, 여기서 세미나 하면 좋죠. 아, 드디어 도착. 아, 여기가 천국이네요. 시원합니다. 아, 나뭘 수업 있는 줄 알았네. 네. 여기 애들 있네요. 이게 이제 얘가 필기 노트 감수하는 애. 얘가 필기하는 애. 얘는 이제 필기하는 애가 갈굼 당하면은 소울적으로 치료해주는 애. 이렇게 됐고 제가 수업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여기가 이제 우리 강사님들 강단 올라가는 겁니다. 강단 올라가서 칠판 양쪽에 있고요. 한쪽에서 칠판 쓰면 한쪽에서 테레비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청강생이 있습니다. 저 비둘기 계속 여기 머무네요. 지금 수업 한 2시간 했는데
아까부터 얘를 계속 쳐다보거든요. 얘가 쟤랑 친구 맺었나? 자, 보세요. 이게 또 슬슬 쟤한테 다가오죠. 계속 수업 같이 듣고 있거든요. 아, 비둘기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너 비둘기랑 대화 가능하냐? 아, 그거 안 돼? 그럼 너 멍멍이랑은 대화 돼? 그냥 저 혼자 아, 오는 거 그래. 아니에요? 야, 봐봐. 다가왔죠, 이제? 쟤한테 또 봅니다. 수업할 때 계속 얘를 쳐다보더라고요. 다 왔죠?